백두산에 이제 총 네 번의 폭파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 재난이 되게 보는 사람들한테 체험적인 어떤 경험이었어. 카메라를 최대한 작게 경량화시켜서 최대한 인물에 가까이 붙어서 인물이 체험하는 듯한 느낌으로 신을 만들어보자. 남한이라는 익숙한 공간과 북한이라는 되게 낯선 공간으로 나누어지는데 익숙함은 익숙함의 극대화를 강남역이라는 공간이 그래서 필요했던 거고요. 잠수교도 통제를 해서 허가를 받은 것도 최초였고 화산재랄지 혹은 이제 파손된 차량이랄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서로 체크하면서 세팅하고 찍었던 것 같아요. VFX팀이랑 프리비즈 작업을 하면서 그 샷들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것들을 좀 구체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고 비주얼적인 부분들은 아마도 굉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영화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될지 많이 기대가 돼요. 끊임없는 스릴과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있는 영화. 굉장히 뜨거운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각자의 캐릭터들의 인물들을 따라가보면 또 영화적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이들 흥미롭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백두산 화이팅! 백두산 화이팅!